안녕하세요. 유튜브 남신의 김남신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이게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전투복이 뭔지 아시죠? 이거 맨날 입고 제가 스파링 하는데 오늘 첫 도전 제가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데 자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헤비급 프로복서 김재민입니다. 제가 이제 시합을 받는데 김남신 팀크님께서 스파링을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가지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셨나요? 신인회를 구독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김남신 관장님보다는 이 조이랑 그 남편이 김남신 관장님보다 얘들 좀 많이 올려주시지 한데 자꾸 라이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그 보다가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고구마를 도는데 저녁이 좀 한가해가지고 김남신 관장님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렇게 되게 반갑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합도 준비해야 되니까 김남신 관장한테 스파링 요청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는데 흔쾌히 3일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3일 만에 여기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스파링을 하셨는데 김남신 관장님 실력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챔프는 괜히 챔프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오늘 좀 너무 아쉬웠던 게 제가 하려는 스타일을 한신 관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한신 관장님 파워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으면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힘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갖고 딱 맞는 순간 제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 빠지고 못하니까 제가 이제 실수로 김남신 관장님이 이제 뒤통수를 많이 가게 걸렸죠. 근데 이거는 정말 실수로 왜냐 제가 밀리는 순간에 주먹은 먼저 나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였죠. 그는 확실히 근데 펀치는 확실히 그냥 헤비급 수준이다. 근데 스피드는 헤비급 수준 뛰어넘는다. 그리고 힘은 얼등하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는 복싱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죠. 이제 제가 이제 41살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보면 이제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책을 많이 보면서 복싱을 해봐야 되겠다 많이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만 하고 있다 안 하다가 와이프를 만나면서 살이 진짜 급격도로 한 십몇 킬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야 너 이 새끼 그거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저를 복싱장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저보다 10살이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원래 아마추어 복싱을 하셨던 분인데 다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창피하니까 저 핑계를 대고 저를 끌고 가서 같이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결국 이제 복싱에 다시 저도 이제 꿈이었으니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프로까지 오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김남신 관장님이 유튜버를 찍으면서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고 맨날 열심히 라이브를 하세요. 이렇게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우선은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접해서 그 라이브 할 때 귀에 자기가 알고 싶던 복싱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일 궁금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복싱을 좀 체계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민 프로 선수입니까? 치열한 스파링 한번 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는데 진짜 많이 힘든데 오늘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확실히 프로 선수는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김남신 관장님의 역시 확실한 챔프의 능력, 힘, 스피드, 펀치는 조금 부족하고요. 근데 이게 붕대를 너무 가벼운 게 이거 주먹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너무 내가 파워 있게 하면 또 이게 무기 상황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주먹 덜 지긴 했는데 김남신 관장님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내가 저렇게 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라는 걸 많이 배우고 가는 거고요.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길게 제가 이제 6라운드 시합을 치고 하는데 아, 좀 더 길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우선 제가 급하게 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제가 다음엔 힘을 좀 키워가지고 뒤통수 잘 안 때릴 수 있게 3대500 정도는 키우셔야 돼요. 3대500 정도는 키우시면 예. 저하고 좀 했을 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